불평주의자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은 없다. 불평주의자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은 없다. 연결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사보다는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리더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. 리더가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. 또한 리더가 긍정적일 때 조직 전체의 창의력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남을 돕기에 노력한다. 다니엘 골만. 비관주의자들은 천체의 비밀을 발견한 적도 없고 해도에 없는 땅을 향해 항의한 적도 없으며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헬렌 켈러. 불평 불만에 가득 찬 비관주의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게 됩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.